1차로 엽기떡볶이 제일 매운 거 5단계 시켰거든요. 오늘 하루 종일 매운 거 먹기, 집에 가면 실비김치도 있고요, 송주 블랙면도 있고요, 횃불닭도 있고요. 불닭 초밥. 짠! 호떡 여러분 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자 여러분, 오늘은 오프닝이 조금 바로 음식 앞에 있죠. 이게 어떻게 됐냐면, 원래 오늘 하루 종일 매운 거 먹기 찍기 하려다가 저희가 지금 최근에 곡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저희가 지금 곡 작업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지금부터 매운 거 먹어야겠다 해서 바로 1차로 엽기떡볶이 제일 매운 거 5단계 시켰거든요. 그리고 옆에는 저 이외에는 이제 닭도리탕 착한 맛 먹는데요. 저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종일 매운 거 먹기, 집에 가면 실비김치도 있고요, 송주 블랙면도 있고요, 횃불닭도 있고요, 아무튼 뭐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매운 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빨간 음식이 좀 땡기긴 하더라고. 왜냐면 나 최근에 장염 걸려서 이틀 3일 동안 진짜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.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지만 빨간 걸 못 먹었지. 그래가지고 오늘 그 작년 걸렸을 때 한을 풀려고 매운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침공이. 와 잠깐만, 근데 냄새만 맡아도 침샘이 팍 나오는데. 이거 5단계예요 여러분. 이거 색깔 봐. 아 나 근데 생각보다 매운 거 잘 먹을지도. 일단 먹기 전에 무서우니까 구축 좀. 와 맛있다 여기. 와 잠깐만, 죽 너무 맛있는데. 와, 먹기 전에 진짜 마지막 위보. 엽떡이 꺼버려도 맛있더라고요. 식초향 가득. 하나만 올려서. 진짜 간혹가다 먹방 보면은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매운 거 엄청 잘 먹는 사람 있잖아요. 저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더 신기한 것 같아요. 치즈랑 어묵이랑 감싸서. 와 잠깐 진짜 무서운데. 아 땀나나. 아, 저 착한 맛이에요. 보기만 해도? 보기만 해도 땀이 나네. 아 먹을만 하거든요. 아 근데 사례가 들릴 매운맛이 깊어야겠지. 아니야 먹을 수 있어. 떡 드세요. 저 떡 안 먹어요. 아 근데 먹을만 해. 아직까진 괜찮아. 사장님이 죽지 말라고 내가 쿨피스를 3개 시켰거든요. 450ml짜리 하나 보내주고 쿨피스 3개를 이거 큰 거 두 개로 보내줬어. 사장님이 죽지 말라고 서비스 준 듯. 아 근데 불닭보다 좀 더 매운 정도? 얼마나 매운 거지? 13시 딱 한 바퀴 돌리는 거. 이거를 여기다 줄게요. 와 약간 속쓰린 것 같기도 하고. 많이 먹네. 내가 보는데 뭔가. 아. 딱 하나만 먹을만. 야, 휴직? 쏘셔야. 와. 아. 와. 참치로 좀 중화시켜야겠다.
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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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와. 한 접시는 먹어. 아닌가? 안 될 것 같아. 계속 크게 넣잖아. 우와. 윤호 수건 하나 꺼내줘야겠는데? 어, 수건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? 그 새 거 그냥 꺼내줘. 아, 나 오늘 헬스한 것보다 땀 더 흘리는 것 같은데? 와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먹을만은 해. 엽떡 정도 5단계는 먹을만하다. 근데 실비가 약간 겉절이 느낌인가? 예, 물겄다. 다음날 시험이었거든요. 다음날 시험. 그 영국의 다이어트였어요, 방금. 와, 소세지. 그때 살면서 호객행위 하는 거 처음 봤어요. 아, 나 자꾸 벌써부터 아픈 거 같은데. 그렇게 빨리. 촬영 안 할 때 그렇게 식단 하는 거 괜찮은 거 같아. 아, 맞다. 저희 그 곡 있잖아요. 설문조사 그런 거 하기로 했잖아요. 저희가 지금 쓴 곡 자체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공감할 수 있게? 그치. 아니면 혹은 자기들도 약간 이런 적이 있었다, 이런 생각을 한다. 그러니까 설문지 적어서 약간 나중에 그 곡 나오면 리릭 비디오로 해가지고 그분들 사연이나 이런 거 다 적어서 만드는 거 어때요? 사연을 적어주면? 네. 그 유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아,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.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계시면은 그런 걱정되는 마음들? 그런 거 적어주시면 너무 좋지. 설문조사 만들면 여러분 혹시나 강아지 키우고, 아니 강아지가 아니어도 고양이를 키우더라도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있다면 설문조사 한 번만 참여해주세요. 어, 그치. 아니, 반려 물고기. 그냥 걱정되는 점이나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이어도 상관없고. 아, 여기 있다. 두 개 있네요. 마지막입니다. 자, 일단 1차 매운 음식 엽떡 5단계 완. 2단계로는 불닭 아니면은 성주불냉회 아니면 실비김치인데 집 가서 불닭 먹겠습니다. 자, 저는 다시 녹음하러 가볼게요. 안녕. 다음에는 자, 안녕 여러분. 2차로 불닭볶음면과 대창을 준비했습니다. 오랜만에 대창을 구워봤는데 대창이 맛있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제 눈에는 맛있어 보입니다.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대창 이렇게 생겼어요. 살짝 태우기 직전.
하나만 더. 와, 아니 아까 엽떡 오던 게 막상 먹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핵불닭을 먹으려 했는데 그냥 불닭 준비했습니다. 너무 매워서 중단하면 3차는 못 간단 말이야. 윤호야, 아직 2차야. 근데 실비김치랑 송주불닭만 먹어야 돼. 와. 불닭 초밥. 너무 입에서 살살 녹기만 하니까 아쉬워서 요새 맛있는 거 편의 CU에서 원플러스만
와. 살려주시라요. Nope. 아, 괜찮아. 이따가 짜파게티에 실비김치 맛있을 거야. 이것도 맛있긴 하지만. 와. 다 먹어간다. 이게 진짜 매운데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. 미치겠다. 우와. 입 안에서 대창이 흘러넘쳐. 완! 잘 먹습니다. 와, 제가 아마 3차 때부터는 양을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. 매우니까 금방 배불러. 아무튼 불닭 클리어. 3차에서 봐요. 안녕. 자, 어떻게 여러분, 자 2차, 아 2차이지 3차지. 드디어 등장했다. 나는 5시간 뒤에 죽었다. 일단은 지금 앞에 김치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실비김치이고, 이거는 다른 요새 새로 나온 그 장롱민님께서 레드스푼이라 해갖고 매운 김치 하나 만드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궁금해가지고 여기 1단계랑 여기 냉장고에 더 매운맛 해갖고 2단계 이렇게 있는데 제가 1단계만 여기 좀 넣어놨고요. 짜파게티 3개, 그리고 계란 프라이는 제가 대충 그 고기도 굽고 짜파게티도 만들고 막 세팅한다고 바빠가지고 대충 해먹은 계란 프라이 좀 이쁘지 않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삼겹살은 1kg 정도 준비했습니다.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긴 말 필요 없다. 일단 위보. 계란만 먹어도 맛있네. 아, 일단 위보로 짜파게티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. 이게 1단계니까 그나마 덜 매워 보이니까 이거 먼저. 오, 맵다 이거. 불닭에서 틈새라면 사이?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. 내가 근데 탄산을 먹는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? 실비김치 먹어야 되는데. 벌써부터 아픈데요? 뭐 어때, 맛만 있으면 됐지. 자, 그리고 이번에 삼겹살. 얘는 좀 파싹 익혀가지고 잘라 먹어야겠다. 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? 아, 나 이거 경험자라서 나 이거 뭔 맛인지 안단 말이야. 그래서 물었단 말이야. 아,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맛있어 보이거든. 이렇게 보면.
여러분 실비김치가 맛은 있거든요 확실히. 근데 아파요. 와. 나 진짜 엽떡 5단계 먹어서 나 이것도 그냥 나 이제 좀 매운 거 잘 먹네. 난 개뿔. 왕비 오면 안 매운 거라 속이 못 먹이자. 좋다. 술 먹고 있다. 근데 이 김치 진짜 라면이랑 먹을 때 있으면 진짜 좋겠다. 내가 불닭을 10개를 먹지만 난 맵찔이가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절대 안 돼. 나는 많이 먹는 것보다 매운 거 더 잘 먹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. 진짜 씨. 그래도 샀으니까 이렇게 요 한 줄 다 먹지 않겠습니다. 아 진짜. 아 근데 이거 보기만 했을 때는 그냥 진짜 맛있어 보이는 김치에 삼겹살 싼 거거든. 실비김치는 이거 마지막으로. 아. 보통 고기에 김치를 싸 먹으면 고기 맛에 이제 김치가 그냥 얹어지는 느낌인데 왜 전 실비 삼겹살 먹는 것 같죠? 다 못 먹어서 미안해요. 실비 김치는 다음에 봅시다. 마지막으로 송주 불냉면까지 먹고 가겠습니다. 또 작년 걸릴 것 같은데. 가능성이 있다. 자 여러분 4차로 송주불냉면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마지막 매운 음식인데 이제 송주불냉면만 먹으면 약간 다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량 챙기려고 고기만두, 김치만두, 갈비만두, 그리고 떡갈비, 그리고 여기에 숯불고기랑 그리고 돈카츠 하고 여기는 비냉으로 송주불냉면 만들었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야식으로 송주불냉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한 사이드부터 먼저 먹을게요. 나 위보해야 돼. 와. 잠깐만요. 이거 얘를 좀 빼고 육수 좀 부어줘야 될 것 같아. 얘 너무 불었다. 우와. 자, 여러분. 송주불냉면 첫 게시거든요. 양념장을 여기 조절해서 넣어 먹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한 4스푼 조금 넘게 넣었는데 과연 얼마나 매울지 먹어보도록 할게요. 나 왜 많이 넣었지? 그럼 물냉면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잠깐만.
조마탱. 여러분 잠시만요. 참기름 좀 가져올게요. 아 너무 맵다. 참기름 넣어야 돼 이거. 참기름 넣으니까 뭔가 더 맛있어 보이네. 와 이거 봐요. 때깔은 그래도 좋다. 이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듯. 오!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러니까. 아 근데 진짜 맛있네. 우와. 와. 와. 근데 그 송주 불능면 여기 냉면 자체가 맛있네요. 그냥 냉면 면이랑 육수 자체가 맛있다. 아 송주불냉면은 근데 진짜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. 실비김치가 제일 맵다. 송주불냉면도 매콤하긴 한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라서. 야, 송주불냉면 몇 개 잘 먹어. 처음에 진짜 약간 적응 안 되는 매운맛이긴 했는데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데요. 진짜 맛있어. 야, 송주불냉면은 다시 사먹을 의향 있어요. 실비김치는 매운 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? 근데 확실히 좀 맵긴 하다. 입술이 부었어. 일단 여기 냉면 남아가지고 물냉면 마저먹을 거예요. 이거 물냉면에도 양념장을 한 두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섞어서 먹어볼게요. 많이 매운갑다. 아 근데 진짜 막 엄청 매운 건 아니에요. 엽떡 5단계거나 엽떡 5단계보다 조금 더 매운? 맵찔이지만 도전하고자. 아 근데 송주불냉면은 진짜 도전할 만해요. 알고리즘으로 잘 알게 되는데 먹방 풋하면 면 종류. 맞아요 저 면을 좀 잘 먹는 것 같아요.
여러분 솔직히 이거 좀 아쉽죠. 거의 다 먹었거든.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먹으면 끝나는데 더 먹었으면 좋겠죠. 네, 유키 비빔밥. 아, 소스 쫙 짜줘야 돼 이거. 이 정도로 배불리는, 그치? 나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는 아직은 아니지. 자, 일단 그냥 한 입 먹고 참기름 한번 싹 비벼서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얘는 무조건이다. 이야, 크게 한 입. 이 비빔밥은 진짜 크게 한 입 먹어줘야 돼. 잘 먹었습니다. 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매운 거를 이제 작년 나은 기념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했지만 매운 거만 먹지 않고 약간 좀 다른 것도 좀 섞어 먹었는데 나도 살고 봐야지 맛있게 먹고 싶고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 발음이 꼬이네. 매워가지고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